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 식사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1일입니다. 아, 오늘도 엄청 오르네요. 아니, 이러다가 나스닥이 9700을 찍겠어요. 아, 9600 간지도 몰랐는데 9700까지 가겠네. 아니, 언제 9600 갔지? 야, 진짜 계속 올라요, 나스닥이랑 다우는. 아니, 이러다가 만 찍겠어요, 나스닥. 만을 향해서 막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만을 찍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 20, 30분 기다렸는데 살 거 있나 계속 지켜보는데, 아, 잘 안 나오네요. 살 게 별로 없고, 그냥 오늘도 내 맘에 드는 것들 중에서 아무거나 사게요. 뭐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뭐야 이거, 옥시덴탈이랑, 오, BNG 미쳤네. 오늘 갑자기 어제 내가 하나 샀다고 이렇게 오르나? 딱 한 주 샀는데. 야, BNG 오르는 날이 있긴 있구나. BNG가 얘도 주식이니까. 오늘은 뭐 이런 날 올라줘야죠. 이건 뭐 없는 종목이고. 인베스코도 오르고, 듀폰도 오르고. 아, 안 봤던 종목들이, 무시하던 종목들이 또 오르고 있어요. 이게 뭐야? 아메리칸 타워 5%. 와. FRT. 얘를 좀 사야 되겠어요, 오늘. FRT. 얘 배당 킹이잖아요. 얘는 기억합니다, 제가. 배당 킹이고, 니츠인 걸로 아는데, 오늘 얘 하나 사고, 그리고, 별로 없어요.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눌러서, 저는 이제 2208달러를 받게 됐죠. 조금씩 아주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오르고 있고, 여기서 AMT 엄청 올라요 오늘. FRT 오늘 사기 좋은 것 같아요. FRT 하나 사야 되겠다. 적어놔야지. 아, 요즘에 말하고 까먹고. 프랭클린 리소시스도 하나 사야 되겠다. DN 하나 사고, MO. 아, 이 죄악주. 아, 이거 샀다고 또. 아, 이건 사긴 사야 되니까 빨리 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MO는.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저 자식 한테는 이거 안 사줄 거예요. 자식 한테는 안 사주고, 저는 이미 버린 몸이니까. 제가 MO를 사고 제 자식한테는 MO는 안 사주겠습니다. DIS가 조금 떨어지는데 너무 비싸서 오늘은 얘네들이나 좀 사야 되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보고 깜짝 놀란 게, 야, 엔비디아는 88% 올랐어요. 저 두 개밖에 안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분명히, 저 이거 주식 5월달에 6월달에 시작할 때 분명히 아래에 있었거든요. 아래까지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한 주 더 샀던 거였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다니. 와, 88%, 곧 100% 찍겠어요 얘는. 얘 그거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인데, 아니, 그렇게 잘 팔리나 그래픽카드가? 상당해요 그래픽카드. 얘네가 지포스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게임할 때 지포스 따지고 막 옛날에 이랬었던 것 같은데, 막 1075냐 1080이냐 막 아닌가. 아, 참 살 게 없어요. 비싼 애들 비중이 다 낮아요. 비자는 지금 200달러예요 아, 예. 진작에 좀 사놓을 걸.
올라간 걸 다시 쳐다볼 필요는 없고 쟤네들이 또 어떻게 아나요? 내려올지 또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 슉 올라갈지 어떻게 아나요? 얘 잠깐 얘가 120 BEN이 얼마냐 BEN이 26이구나 그럼 일단 오늘은 FRT를 하나 사고 FRT 하나 사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FRT 어디다 얘는 배당 킹이죠 킹 한주 127로 놓고 매수하면 되겠죠 126.28에 사졌습니다 126.28 그리고 아이 뭐를 사지 BEN이랑 MO 아 MO MO 빨리 사야지 빨리 하나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MO는 제가 사고 우리 제 자식한테는 안 사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 이 BEN을 살까 조금 고민되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 얘를 살까 얘를 사도 괜찮을 것 같고 떨어지는 BEN 4.27% 하, 괜찮은데 MO 말고 FRT 여기 있고 아까 전에 코카콜라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 코카콜라가 조금 떨어져 보였는데 어 코카콜라 아 16% 코카콜라 그냥 하나 사야 되겠어요 아 아닌가 아 사야 돼 한 주 사면서 전재산 투입하는 것처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 소액을 또 잘 다뤄야 큰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얘를 사야 되겠네요 평단가도 그 지금 수익률도 마이너스 지금 가격도 마이너스인 이 종목을 사야 되겠어요 BEN 두 개 사면은 160에 딱 맞겠네요 두 개 BEN BEN은 BEN 얘 오랜만에 사는 것 같아요 한때 막 사다가 좀 한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사는 것 같아요 BEN 두 개 26 걸어놓고 매수 주문이 25.35에 사졌네요 그래서 프랭클린 리소시스는 25.35 MO는 45 얘 뭐였지? 아 FRT 얘 126 이렇게 샀는데 FRT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FRT 오늘은 한번 입력은 나중에 하고 FRT 배당 수익률은 3.35%예요 3.35% FRT 얘도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한 거 보니까 그 아 이거 리치였지 그리고 배당 안전도 점수는 88점이고 배당 성장은 2% 굉장히 느려요 아주 조금씩 돈 올려주는 사람이 주식이고 50년 동안 배당금을 올려줬어요 얘는 52년 동안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죠 작년보다 올해에 배당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짓을 그런 엄청난 일을 52년 동안 하, 대단해요 정말 신뢰의 주식 하, 정말
많이 올려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려주고 있으니까 믿을만한 것 같아요. 대단해요. 한번 볼까요, 얘네? 뭐 하는지. 번역. 번역. 1962년에 설립됐구나, 얘네. 가장 오래된 리츠. 하, 역시 살려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리츠 주식을 사야죠. 식료품점. 아, 풍요로운 대규모 시장에 위치한 고품질의 인근 쇼핑센터. 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백화점은 아니고 그 뭐야 스타필드 같은 느낌인가? 104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근데 좀 부자 동네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나 보네요. 현금 흐름은 매우 다양하다. 소매 운영 수입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임대료에 아 뭔 말이야. 이건 뭐냐? 카테고리 레지던셜. 이게 뭐 방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겠죠? 피트니스, 헬스, 뷰티, 풀 서비스 레스토랑, 뭐야? 홈 허니싱? 엔터테인먼트? 뭐 아무튼 여러 군데 돈 빌려주고 있다 이런 것 같고. 테넌트 올리. 아, 어려워요 역시.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거 뭐야? 어떻게 없애? 아, 이거 매번 이렇게 또. 65%는 식료품점, 식당, 피트니스, 약국, 자동차, 엔터, 세입자의 임대료. 크, 전자상거래 취약한 산업. 이야, 머리 좋아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아, 쿠팡이랑 이런 것처럼, 미국도 우버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에서 배달하듯이 이런 배달도 좀 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여기는 그런 거에 취약한 모델들을 이제 받아서 돈을 받나 보네요. 그렇구나. 사무실, 호텔. 왕. 역시 왕 이 말 들어가면 일단 실내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있다 뭐. 평균 가계 수입이 50% 이상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동네에 사람 많은 동네에 주로 위치한다. 좀 럭셔리한 그런 데인가? 가보질 않았으니까 뭐. 아, 이거는 뭐 쭉 내려가서 기소매 개발에 많은 초점을 둔 거는 뭐 이렇고 현금 수익이 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넘어가서 주요 위험 넘어가고 결말만 봐야 되겠네요. 결말. 아, 이름이 연방부동산 투자신탁이구나. 오, 마치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와 소비자의 취향과 쇼핑 습관을 약화? 현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입증된 고품질. 그쵸, 이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 고품질만 살아남겠죠. 얘네들 정도면 이제 고품질로 분류되나 보네요. 부동산 부분의 유일한 배당왕. 하, 이 배당왕. 이 배당왕 이런 거 보면은 아, 그 원피스에 뭐 이런 그 막 실무해 뭐 이런 거 막 해군 뭐 3대장 뭐 이런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아요. 뭐 아 12시 넘었구나. 또 헛소리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건실하고 미래에 더 높은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는 쇼핑센터 리츠의 보수적인 배당 자세히 살펴보라네요. 아, 자세히 좀 더 모아가야 되겠네. 얘 내가 왜 이렇게 얘 비중이 낮지?
아, 예, 상당히 좋아 보이네, 또, 갑자기. FRT. FRT. 제가 맨날 주식이 좋다고, 막 이렇게, 아, 얘 좋은 종목이라 그랬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안 좋은 종목이 있어요. BGS. BGS 제가 상당히 가혹하게, 지금, 이 파란 선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뭐, 좀 저평가다. 상당히 저평가네요, 지금. 캐시플로우도, 한, 저평가다. 이 정도면은 믿을만 하죠. 뭐, 여기도 뭐, 디비덴드닷컴에서도 좋겠죠, 뭐. FRT. 응? 안 좋네. 5점 만점에 3점. 페이아웃 레시오가 129%. 이거는 그 리츠 회사들은 이렇더라고요. 디비덴드 그로스는 52년. 이야, 3%. 좋아요. 여기 FRT. 여기는 뭐 별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선 곰돌이. 곰돌이에서는 와, 이렇게 멋있어? 꼭 여기 무슨, 여기,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 되게 멋있게 생겼다. 야, 이런데 나의 또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하네요. 보자, 번역. 적정 가격보다, 46%. 수입은 증가하고, 수입 증가하고 배당금 집 위험이 감지되지 않았음. 어떻게 이런 종목이 있지? 워싱턴 DC의 주요 해안 시장 입장 고품질 소매 기반의 부동산 소유권. 얘네 럭셔리한 애들이구나. 아주 위험이 없대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위험하지 않은 주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상당하네. 네, 연방부동산. 여기도 뭐, 한번 볼까요? FRP. 마이너스 2.1%. 와, 많이 빠졌구나. 최근에 구매했다. 이 말인가 보죠? 배당왕이 돌아왔다. 야, 다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라, 사라. 다 사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 사라 그러면 좀 불안해요. 나는 FRT에서 비명을 지르는 거래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배당 귀족이면 왕이지. 아, 얘좀 정보가 부족하네. 아, 나보다 잘 모르나? 왕을 귀족이라니. 뒤로 안 읽겠어요, 저런 사람 거는. 얘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왕. 왕. 오늘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오래됐다. 또 18분이나 돼갖고. 예. 오늘은, 그래서 프랭클린 리소시스랑 MO, 알트리아, 그리고 FRT. 이렇게 세개 매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